어? 누구세요? 누구세요야. 어머. 아야, 언니는 꼭 밥 해준다 그러면서 날 꼭 마트에서 어저께 마트 갔다가 생각 안 난 거 있었지. 근데 이거 심부름 왜 시키는 거야? 그러니까 내가 어제 계란을 깜빡했지 뭐야. 내가 언니가 50만 안 넘었어도 내가 따질 텐데 내가. 추억의 남자 이거 할 때 있었어요.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. 네, 그래서, 네, 그래서 자주 그 만났죠. 전미경의 모든 니즈 시설 그 시절에 내가 있었다? 모든 걸 알고 있다? 뭐 이런 거. 미경 씨의 절친 가수 한석영 씨.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며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네요. 어머머. 차를 줄게. 어머머머머, 저 언니 왜 저래? 밥 먹기 전에. 어머머. 차를 줄게. 어머머머머, 저 언니 왜 저래? 밥 먹기 전에. 어머. 까치발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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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걸어야 돼? 집에서? 그럼, 어머. 이게 하체 운동에는 최고야. 아. 그리고 근육이 생기잖아, 이 종아리에. 맞아, 혈액순환 잘 되잖아. 그렇지, 맞아. 그러니까. 몸에 좋으니까 많이 마셔도 돼, 이거는. 그래서 순환이 잘 되거든. 좋다. 언제부터인가 이 뜨뜻한 게 좋아.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. 맞아, 맞아. 옷태도 뭐야, 약간 글쎄? 라인도 많이 좀 생긴 것 같고. 내가 가벼워, 몸이. 그래. 피부도 좋아. 그래? 원래 좀 좋지 않은데. 어머, 또 시작이야. 마마. 너도 좋아졌는데. 아유, 나 건강하면 나였는데, 이 50 넘어서면서부터, 내가 그,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급속도로 저기 안 좋아지더라고. 옛날에 부러워했잖아. 먹어도 살 안 쪘잖아. 그치? 그러니까 내가 새벽 2시에 라면을 먹어도 안 쪘잖아. 지금은 갱년기 되고 나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. 맞아. 근감소가 되면은 그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체질로 바뀌거든. 근육량을 늘려야 되더라고. 그러니까 근육량이 빠지면은 건강을 해치지. 그러니까 근육량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는 거야. 지방이 채워지.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. 맞아, 맞아. 바로 그거야. 그래서 근감소증, 금감소증 하는구나. 그게 맞아.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하더라고. 그게. 그래.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두 사람. 근감소에 관한 서로의 고민을 진지하게 나눠보는데요. 이 다리에도 옛날보다 훨씬 근육이 그래? 턱하게 보인다. 근력 운동을 하잖아 요즘. 잠깐만 기다려봐. 네, 잠깐 기다려. 아니 뭐야, 또 근력 운동한다고 뭐 증명하는 거야? 뭐야, 까치발에 계란에 뭐야. 오금으로 달걀 깨기라고 들어봤어? 오금에 달걀을 놓고 무릎을 펴는 힘으로 깨보는 테스트로 하체 근육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사이에다가 놓고. 그렇지. 근감소가 이제 얼마나 작아진단 하는 오, 거지. 세상에. 언니 그럼 설거지하기. 알았어. 오케이. 오케이. 자, 하나 둘 셋 하면. 자, 이제 하는 거야. 셋 하면 해. 하나 둘 셋. 트로트 가수의 명예를 건 오금으로 달걀 깨기. 과연 근육 여왕은 누구? 하나 둘 셋. 뭐 이거 생각보다 심지해. 이거? 어머 잠깐만. 야, 너 설거지해. 근육은 지키고 체지방은 줄이며 탄탄하고 멋진 중년을 보내자 다짐합니다.